안녕하십니까.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지난해 장수 베데레 집 사태로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. 당시 학대 피해자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꽤 오랫동안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허현우 기자입니다. 군산의 한 장애인 시설. 이곳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인 A씨는 한 사회복지사가 자주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도구를 쓰거나 맨손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. 뭘로 때려요? 세요. 맨날 때려요, 맨날.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? 아니요, 안 좋죠. 해당 사회복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두 명이 최소 세 명의 시설 종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와 폭행을 당했다는 장애인이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. 국가인권회나 어디 보나 장애인 시설협회나 이런 다 문의를 했을 때도 다 그렇게 나와요. 시청에서도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. 식사할 때 식당에서 마주치거든요. 실제 폭행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피해자를 당장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. 원생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강제 노동이 벌어진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건 역시 비슷했습니다. 현지 조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몇 달 동안 피해 장애인들은 가해자들과 지척에서 지내야 했고 행정당국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시설에 드나들며 장애인들을 협박했다는 겁니다.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나가면은 잘 살 줄 아느냐 이런 비난들을 퍼부으면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앞선 장애인 시설의 경우 취재가 시작되자 군산시가 부랴부랴 피해자 이전을 추진했지만 현 장애인복지법의 분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제 옮길 만한 시설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. 단기 거주 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혼자 계셔야 돼요. 예, 지적장애인이 혼자 오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. 예,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폭력은 물론 객관적인 조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특히 이제 권력 관계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진술을 못하는 그런 위협 감에 쌓이게 되죠.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건을 예방할 법과 제도는 허술하고 행정 역시 개선 의지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